거기 안 나와요? 아, 나옵니다. 나와요? 언제 나와요? 밤에 나옵니다. 밤에만요? 예. 낮에는 안 나오고요. 낮에도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날 조항이 틀립니다. 예. 오늘은 어젯밤에는 몇 마리 나셨어요? 어제는 한 열댓 마리 했습니다. 아, 그래요? 씨알은요? 씨알은 대중 없습니다. 6지, 7지 이하입니다. 떡붕어인가요? 토종인가요? 떡붕어입니다. 떡붕어예요? 예. 토종은 가끔 나오나요? 토종은 씨알이 너무 짜라요. 그래요? 예. 그럼 계속 떡붕어만 나오는 게 좋겠네요. 그죠. 원래 떡붕어 치러 다니니까. 예. 여기서 얼마나 계셨어요? 여기서 4박 5일 했습니다. 오늘까지. 4박 5일. 그러면 살림만 고기는 얼마나 들었어요? 살림만 다 지금 가져갔습니다. 아, 고기는 다 비웠고요. 네. 예. 그러면 그 저 4박 5일 동안 낚은 게 얼마 몇 마리나 되죠? 아, 돌아가면서 한 열댓 마리씩 잡았어요. 그래요? 네. 많은 마리수는 아니네요. 네. 손맛보기는 딱 좋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겨울에 어디 갈 데도 없는데. 기다리는 거죠? 예.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일요일까지 기다리랍니다. 예. 그럼 많이 낚을 수 있겠네요. 날씨가 좀 따뜻하게 풀려서 나올 것도 같은데, 낮에도 네, 안 나오네요. 슬슬 고기가 지금 올라타고 있습니다. 대두가 낮에는 심한가요? 예. 심지어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예. 차이가 많습니다. 예.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아, 김제에서 온 이정으로 오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아,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고기 많이 낚으세요. 예. 예. 지금 물이 계속 불고 있으니까 한번 물이 탈채는데 지난번 같지 않아. 낮에 계속 나와야 하는데 낮에 나와야 하는데 아이고. 낚시터에서 그렇게 최고 좋은 거 감사합니다. 낚시터 믹스커피 최고 맛있는 커피. 베트남산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우리 베트남산이라네. 오리지널 베트남? 에? 맛 끝나버려. 아직 햇볕은 남아있는데 대류가 엄청 심하네. 건너편에 한 분이 계시는데 고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죠. 낚싯대는 안 보입니다. 어느 쪽에다 낚싯대를 펴놨는지 차만 한 대 있고요. 낚시가 안 되나 나와서 돌아다니고 계시네. 바람은 아직도 많이 붑니다. 겨울바람 항상 북풍이죠. 그래도 바람이 잦아든 편인데 그래도 아직도 바람이 셉니다. 앞바람이어서 낚싯대 못 담그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여기가 낚시를 하던 자리인데 바람이 맞바람이어서 못 타고 다른 데로 또 이동을 합니다.